LG 의류건조기 사용설명 영상입니다. 건조기 사용 전 사용설명서와 간편설명서를 꼭 읽어보세요. 사용설명서엔 건조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배수호수와 건조선반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보관해주세요. 제품 사용 전후 먼지 필터를 청소하면 건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청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필터와 외부 필터를 같이 빼주신 후 먼지를 손으로 제거하거나 청소기를 통해 제거해주세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셔도 됩니다. 물 세척을 하셨을 경우엔 내부와 외부 필터를 충분히 말려주세요. 필터 위치를 확인한 후 내부와 외부 필터를 같이 결합해주세요. 배수 호스가 아닌 물통을 사용해 배수를 하신다면 제품 사용 전후 물통을 비우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건조 선반은 옷감이 직접 올려지는 곳이며 선반 건조 코스를 사용하실 때에만 사용해주세요. 선반 건조 코스는 건조물의 회전 없이 평평한 곳에서 건조가 필요한 스웨터와 같은 섬세 의류를 건조하는 데 적합합니다. 먼저 건조 선반을 드럼 가운데 있는 구멍에 끼운 후 선반 앞부분을 먼지 필터 가장 안쪽에 맞춰 아래로 눌러 완전히 고정 결합시켜주세요. 건조기 내부 건조 선반 위치는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습니다. 건조 시에는 선반 가운데에 옷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올려주세요. 선반 건조 코스는 옷감을 한 벌만 건조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화와 가죽 구두와 같이 열에 약한 재질의 건조물은 건조하지 말아주세요. 이번엔 건조 코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조는 크게 센서 건조와 시간 건조가 있습니다. 센서 건조 코스는 습도 감지 센서가 건조물의 물기 정도를 스스로 파악해 시간을 자동 조절하는 참 편리한 모드인데요. 단, 건조 정도에 따라 초기 디스플레이된 시간보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건조될 수도 있습니다. 센서 건조 코스와는 다르게 시간 건조 코스는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과 건조 정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입니다. 건조 목적에 따라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고 사용하세요. 제어창엔 건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코스 선택 다이얼, 옵션 버튼과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켜거나 끄고 싶다면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옷감에 알맞은 건조 코스는 코스 선택 다이얼을 돌려 선택해주세요. 동작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 건조를 시작하거나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표준보다 건조 시간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싶다면 절약 건조를, 옷감에 남아있는 수분의 건조 정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건조 정도를 눌러주세요. 시간 건조 상태에서 위와 아래로 향한 화살표나 시간 추가, 시간 줄임 버튼을 누르면 건조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콘들은 건조 진행 상태와 필터 청소와 물통 비움에 관한 안내 아이콘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각 코스에 관한 설명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동작 초기에는 제품 화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뜨게 됩니다. 스마트 무게 감지가 탑재된 건조기가 옷감의 양을 자동으로 감지한 후 건조 시간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건조 시간은 옷감 종류, 사용 환경, 탈수 정도에 따라 실제 시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건조를 마치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건조 시간 단축 팁을 활용해 보세요. 최대 건조 용량의 50% 이하로 건조하고 사이즈가 큰 건조물은 단독 건조하세요. 세탁기의 탈수 정도를 높이고 보풀하기 필터를 청소하는 것도 건조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건조 중 임의로 제품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또는 제품의 문을 열면 건조 시간이 늘어나고 건조 효율은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외부 온도가 낮아지는 겨울엔 제품 내부 온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 건조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에 난방을 하기 위해 예열 시간이 필요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땐 표준 코스의 스피드 모드를 사용하면 평소보다 늘어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제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스토어에서 LG 스마트 싱큐를 검색, 설치해 주세요. 설치 후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스마트폰에 모바일 데이터 혹은 셀룰러 데이터를 끄고 가정 내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세요. 와이파이 무선 주파수는 2.4GHz만 지원하며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은 영문과 숫자 조합이어야 합니다. 제품 등록은 최초 1회만 필요하며 등록 이후엔 자동으로 제품과 와이파이가 연결됩니다. 만약 와이파이 암호나 공유기를 바꿨을 땐 네트워크 변경을 하시거나 제품 삭제 후 다시 등록해 주세요. 제품과 공유기의 거리가 멀거나 그 사이 벽이 있을 경우 제품 등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조가 완료된 후엔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 꼭 환기시켜 주세요. 제품 사용 전 사용 설명서는 반드시 읽어주세요. 제품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자가 조치가 가능하며 이외에 문제가 발생되면 사용 설명서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무상 기간 내에라도 서비스 기사 방문 시 출장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 궁금해하시는 다음 증상들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화면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LG 의류건조기 사용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